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겨울이 참 유난히 길고 추웠어요. 그렇죠? 예, 많이 추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행복했어요. 응?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저도 아이들 데리고 네네. 저 동계 올림픽에 응원하러 갔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왜 여자 컬링팀? 네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에 그 4인승 봅슬레이. 그렇죠. 두 종목에서 은메달 나왔을 때요. 우리가 막 와, 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에 이 놀랐어요. 스케이팅 부분에서는 네. 메달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썰매 종목이나 이 뭐 컬링도 우리 상상도 못했고 그런데 너무들 잘해줘갖고 정말 지난 겨울 추웠지만 행복했어요. 네네. 자, 그래서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그때 그 스타 중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렇죠. 이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썰매를 탄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봅슬레이 국가대표 김동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잘생겼다. 야, 건장한. 오. 빰빰 와, 네. 보고 싶었어요.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야, 그... 아 근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말을 더듬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네, 힘들었어요? 아니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네. 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 올림픽 때 감동 그 마지막 4차 때. 4차 주행 때. 어, 네. 그때 은메달이 확정됐잖아요. 네. 아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 게 네. 결과물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희가 4인승이지만 저희 네 명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네.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4인승 독일 팀하고 공동 메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말 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 그래. 0.01에서 또 제로까지 그 극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100분의 1초 예, 아, 예, 그 극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 같아서 예. 아, 정말 계속 감사드렸습니다. 네. 그 봅슬레이 부분에서 이제 독일하고 저 공동 은메달이잖아요. 네, 네. 그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런 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역사상? 프랑스 샤모니에서 시작된 동계올림픽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저희가 공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네.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저희를 또 시상대 높이 세워주신 그러니까요. 것 같아서 오, 아니, 네. 그전까지는 시계가 맞아. 정확치가 않아서 아니 근데 그렇지 100분의 1초 그래, 100분의 1초를 없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메달을 갖고 오셨는데 그거죠?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와, 케이스부터가 예. 케이스부터가 아,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예예. 네네네. 네, 네. 요걸 야 정말 우주 이야 이야 야, 멋있다. 끊어주세요. 예. 그래서 메달을 목에 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줘야죠. 걸어야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메달에도 사연이 있다면서요. 아, 목에 좀 이렇게 걸어주세요. 아 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마이크. 네. 네. 됐다. 저 잠깐만 좀 줘보실 수 있어요? 예. 예. 저는, 아니 원래 네. 이렇게 촌스러워서 우리는 네. 이런 아니, 건 보면 와, 한번 해봐요. 와. 이게 다 은은 아니죠? 다 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 메달 네. 그동안에 화면으로만 봤지나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건 처음이야. 저도죠. 야, 여러분들 예. 그 메달입니다. 예, 오륜게 다. 아. 그 이것 저 세레모니 같은 거 혹시 준비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예, 세레모니 준비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희가 예. 사실 그 시상대에서는 준비 안 했고 저희가 경기 끝나고 네. 그때가 카메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의식은 물론 조금은 했죠. 예. 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마지막 제가 브레이크맨 역할에 이제 썰매를 제동하는 역할도 있다 보니까 제동을 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사실 뇌에서 컨트롤 한 게 아니라 이 네. 마음속에서 울컥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조체 못하는 그런 기분인데 네네. 그러면서 그 썰매를 내리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계속 하나님께 하늘을 향한 제스처를 막 했는데 그 다시 보니까 네. 하나도 잡힌 게 없고 화면에 뭐가 하나도 잡힌 게 없고 네. 그 기사 사진도 한 장도 없고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네. 영광 네. 돌릴 수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예. 아니 근데 예, 예. 지금 이 봅슬레이 팀이 예.
원래 김동현 선수가 요 4인승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예. 원래는 제가. 원래는 2인승? 예, 그렇습니다. 네네. 2인승 이제 파일럿이라고 앞에도 조종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제 욕심을 내서 2인승은 출전하겠다고 계속 푸시 뜨면 출전은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제가 인생에 있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상대에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에 있어서 제가 4인승으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크게 고민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넘어가는 게 많고 맞고 또 저희가 그걸 통해서 4인승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감독님이 인터뷰를 할 때 봅슬레이 그 4인승 은메달 딴 것은 김동현 선수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방금 2인승에서는 그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2인승에서 뭐 그 선배가 한 분 다치면서 네. 예, 그래서 저희 팀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는데 네네. 다행히도 저희가 서로 양보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월드컵 시즌 중간에 저희가 한국 들어와서 더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4인승으로 만들면서 예. 그러면 4인승이 됐으면 2인승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4인승이 되면 그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몸무게 차이도 이렇게 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애먹었거든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잘 모르니까. 네, 제가 사실 이 파일럿을 하기 전에 체중이 75kg 정도 파일럿이라는 나갔어요. 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앞에 앉는 예, 거죠? 그렇죠. 앞에도 예. 조종하는 선수. 조종? 예. 네. 제가 그러면 4인승이 됐으면 2인승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4인승이 되면 그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몸무게 차이도 이렇게 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애먹었거든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잘 모르니까. 네, 제가 사실 이 파일럿을 하기 전에 체중이 75kg 정도 파일럿이라는 나갔어요. 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앞에 앉는 예, 거죠? 그렇죠. 앞에도 예. 조종하는 선수. 조종? 예. 네. 제가 그래서 이 운동을 접하기 전에는 한 70kg에서 75kg 나갔거든요. 날씬했군요. 네. 근데 이제 이 파일럿을 하려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가속도가 붙이기 때문에 체중을 증가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인승이면 두 명이 체중을 많이 불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110kg까지 거의 불렸었어요. 70kg대에서 110kg까지 거의 뭐 40kg 가까이 30kg, 40kg 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종목이 많이 먹는 것도 저희가 훈련이거든요. 아~ 예, 그 그래서 정도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110kg까지 네, 만들어 놨는데 예, 그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107일까지 만들었는데 네. 107 이제 예. 93kg까지 다시 뺐어요, 제가. 이 빼기 미안 이유가 제가 이제 브레이크맨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네. 마지막까지 뛰거든요. 제 예. 마지막까지 예. 그 역할이 마지막까지 스피드를 올려야 하는 선수다 보니까 네.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면 다리가 느려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체중을 20kg 정도 가까이 감량을 하고 네. 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그 소리구나. 예. 내가 다이어트 해봐서 알잖아요. 아. 40kg 늘린 것도 힘들지만 빼는 것도 힘들고 빼는 더 힘들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 몇 킬로를 뺐어요? 총 거의 17kg 정도 뺐습니다. 네? 17kg. 얼마 만에? 두 달 만에. 17kg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애가 빠져나온 거예요. 다이어트 방송하시죠? 바꿔. 바꿔. 야, 대단하시. 아니 그래서 근데, 예. 예. 그 갑자기 노력이. 그러면은 팀이 두 사람 타던 게 이제 네 명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네 명이 쫙 내려가면서 제일 앞에 딱 올라타고 예. 이거 아니에요.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올라타는 그쵸. 그 브레이크맨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팀워크. 맞아. 그죠? 예. 그 조그만 썰매에 네 명이서 같이 그 안에서 막 움직이려면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분들하고 잘 안 맞춰 봤었는데 괜찮았어요? 아, 처음에 그게 좀 저희도 애먹었죠. 왜냐면 그 훈련량도 조금 부족했던 부족하고, 게 사실이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네.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 위치에 탔는지 그 약속을 하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어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영호 선수도 이제 신앙생활 함께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가 진천 선수촌에서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거든요. 네. 선수끼리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다 보니까 그치. 아무래도 눈빛만 봐도 네. 이 친구가 뭘 먹고 싶은지 다 알고 네. 그 정도예요? 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명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아니고? 예, 아니고 저희 선수가 총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 네. 반 정도가 예, 하나님을 믿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고 그 그러고 있어요. 네 명 탄 사람 중에서는? 두 명. 제 바로 앞에 있는 친구요. 아, 그 친구하고 계속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네. 기도도 같이 하는 그런 네. 친구니까. 그렇구나. 그 앞에 그 둘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 마음은 잘 맞는 거죠? 예, 마음 잘 맞죠. 네. 예, 저희의 성향을 또 서로 존중하고 저희의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서로 잘 맞고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참 중요해. 그럼. 아유 팀워크 진짜 중요하죠. 아, 그럼요. 근데 재밌는 일이 왜 이번에 우리 여자 컬링 팀 이 컬링 팀이 그 만들어진 게 그 김영미 선수가 친구하고 동생 그 다음에 동생 친구한테 이렇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자 해보세요.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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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아무튼 근데 친구 불렀다 친구 동생 부르고. 동생 친구도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대요. 네. 아니 봅슬레이 팀도 김도윤 선수가 이렇게 다 모으신 거라면서요. 뭐 제가 팀킴의 원조인 것 같아요. 네. 네. 10년 전부터 뭐 그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다 막 모았거든요. 진짜요? 네. 처음에 저 학교 후배 이제 전정린 선수라고 네. 학교 과 후배인데 축구를 같이 하면서 축구 동아리이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 이 친구가 힘도 좋고 빠르다 보니까 네. 제가 계속 구애를 했어요. 같이 하자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 말을 무시해버리고 군대를 갔더라고요. 저 군대 갔다 와서 또 제가 구애를 했죠. 같이 네. 하자고.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전정 선수가? 네. 네. 또 애인이 아닙니다. 네. 애인 아니에요. 애인 아니고. 후배예요. 봅슬레이 선수. 자,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원윤종 선수는 제가 이제 체대 입시 강사를 하면서 또 선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선배를 통해서 원윤종 선수를 알게 돼서 함께하고 또 원윤종 선수가 오면서 서영호 선수도 같이 와서 예, 다 함께해서 대표 그날 바로 대표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 팀워크를 기르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이게 봅슬레이의 동현 그냥 그죠? 어, 아니 진짜 우리 김동현 선수가 네. 그 핵심 축이 됐네요, 그죠? 아,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썰매 종목에서 메달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 자, 우리 그러면 김동현 선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봅슬레이 타는 선수 신앙생활 얘기 좀 할게요. 네. 모태 신앙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어머니께서 예.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신앙. 예.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는 거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교회 가는 거에 그냥 일요일이면 나는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 그 정도로만 이제 인지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네. 또 교수님을 만나 뵙고 교수님이 또 수업 시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푸시고 그래서 네. 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더 많이 교수님도 만나 뵙게 되고 또 네.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제가 장애인 체육 쪽을 공부하고 싶어서 예. 그 교수님 또 장애인 체육을 전공하셔가지고 네. 그 대학원을 진학해서 매일 아침 8시에 저희가 팀 미팅을 하거든요. 네네. 그 팀 미팅이 또 영어로 이제 성경책을 한 구절씩 연구원들이 다 읽어가면서 네. 예배로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면 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태신앙이지만 대학 들어가서 예. 교수님 통한 더, 예.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 제대로 만난 경우네요. 예. 네.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형제 저 친형 한 명 있습니다. 아, 아, 네. 그래.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김동현 선수 보면서 아 되게 참 건장하고 잘생겼지. 뭐 잘생기고 아, 정말 잘생겼어. 그런데 예. 사실은 우리 김동현 선수께서 네. 이게 겉으로 봐선 전혀 모르는데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장애를 갖고 계신다고요? 네, 청각 장애 지금 3급이고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소리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예. 예,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또 이제 병원을 가서. 그때 이제 청각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보청기로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예, 한 9살 정도부터 이제 보청기로 생활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아이 컨택하면서 대화를 나누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입 모양을 봤거든요. 독순술 구화술이라고 하는 입 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입술 예, 입술 예, 모양을 예, 예. 보고 대화를 예. 이어갔어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 뭐 지금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예. 일반 학교
다녔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아니고? 원래는 특수학교 가는 게 정상인데 네. 네. 뭐 어머니께도 되게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학교에서도 거부를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계속 푸시하셨거든요. 이 아이 한번 믿어봐 달라고. 네, 네. 이창기는 분명히 해낼 친구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가면서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 저기 청각 장애로 보면 되나요? 그 몰라요. 보통은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 그때 어릴 때는 어머니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만 네네. 해도 뭐 다 반응이 있었고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워낙 그렇죠. 어릴 때는 기억이 뭐지?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또 병원에서도 이게 원인이 없어요. 유전도 아니고 어디 네. 뭐 아파도 그랬던 것도 아닌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커서 지금 생각해보기로는 예.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또 제가 성격적으로 풀면 마태복음에 아, 요한복음에 나와요. 네. 예, 9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봐요. 눈이 안 보이는 그렇죠, 친구를 그렇죠. 보는데 네. 그럼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게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죄 때문이냐 어머니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죄도 어머니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이 아니라 귀로 대입시켜보면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다고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예. 거라고만 예,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참 대단하다. 참 그쵸. 예, 지금 참 젊은 청년인데도 참 이런 이 가슴 믿음이... 속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 저 그러면 김대기 선수. 예. 지금도 보청기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보청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보청기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 와우 수술을 했거든요. 아, 네. 예, 2007년도에 이제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서. 예. 오히려 더 잘 들려지게 된 거죠. 언어 분별력도 뛰어나고 네, 예. 그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전화 통화하는 게 꿈이었어요. 전화? 예, 전화 통화가 그렇지, 안 됐거든요. 사람... 아, 그렇죠. 입을 못 보니까. 아, 그러네. 예,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네. 제가 그냥 속된 말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네. 제가 그 어릴 때는 영상통화 하나 개발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게 입모양, 입모양 보고 얘기하게. 예, 그러니까요. 예, 뭐 30년 전 얘기니까 20, 3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있으면 아, 성각 장애인들도 다 전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문자만 되고 막 그러니까 아쉬웠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수술하게 되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지금 우리 저 입 모양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저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소리 듣고 아, 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양쪽으로 그럼요. 다 수술하신 네, 수술한 거예요? 수술한 거예요. 2007년도에 처음에 오른쪽 먼저 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밴쿠버 올림픽 다녀와서 2010년도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와우 수술이라는 게 뭐예요? 인공 와우 수술은 그 달팽이관 있잖아요. 달팽이관 네, 거기 안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섬유를 인공 기기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아. 외부에 있는 기계와 이제 소리를 마이크가 있거든요. 소리를 네. 흡수해서 네. 거기 그 섬유에다가 진동을 줘요. 섬유에 진동을. 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신경 같은 역할을 그쵸, 해주는 그쵸, 그쵸. 거죠. 네. 근데 그게 수술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는 그 수술이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잔존 청력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보청기를 들리던 안 들리던 끼고 생활을 해왔던 게 잔존 청력을 남겨놓은 거죠. 청력? 예, 네, 청력을. 네. 왜냐하면 그 청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고 들리게 되는 건데 저는 왜 불편한 거 왜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예,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고 네네. 제가 고3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가정 형편도 너무 안 됐던 것도 있지만 이제 정말 이제 수술도 시기적으로 허락이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서 뭐 어떻게든 수술비도 이제 마련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원목 실장 조재국 교수님께서 또 제 사정을 아시고 예. 복지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수술하게 됐고 네. 또 밴쿠버 올림픽 다녀와서 KT에서 기업에서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예,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제 사회적 빚이 있는 거거든요. 예, 빚이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분들 덕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저도 어디를 가든지 이 빚을 예. 조금씩 갚아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잘 컸다. 아니, 미안합니다. 그것도 내가
말씀을 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잖아요. 네. 아, 그럼 안 들리면 말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라는데 네. 말씀을 수다스럽게 잘해.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했던 한을 지금 다 푸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진짜 말 잘해요. 아우, 네, 진짜 말도 잘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8년. 예. 7, 8년. 네, 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소리가 귀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 제일 먼저 들은 소리 기억해요? 기억하죠. 뭐예요? 이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리를 제일 처음 듣자마자 가장 먼저 친구랑 차 타고 간 곳이 있어요. 어디? 월미도예요. 월미도요? 파도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파도. 예, 가깝잖아요. 그래도 파도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그 전에 몰랐으니까. 몰랐죠. 이 물 들어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맨날 항상 책에는 철썩. 예. 스르르 철썩.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말로 예. 표현이 안 되죠.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파도 소리 들으려고 친구 따라서 같이 가서 예. 어머니께 바로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첫 통화예요. 제 인생. 통화는 엄마랑. 첫 통화. 뭐라고 했어요? 아, 바로 어머니 지금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예. 그러면 김대균 선수 말로 표현해봐요. 파도 소리가 뭐예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현이 우리 김지선 집사님은 뭐 철썩? 예, 네, 철썩. 네. 그거 아니라면 그냥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예요 저한테는. 멜로디. 예. 근데 이 멜로디가 그 자연의 소리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 제가 뭐 물 틀으면 물 나오는 소리 아니면 책 넘기는 소리 교수님께서 칠판에 적는 소리 뭐 의자 끼익 소리 창문 끼익 소리도 저한테는 그게 다 멜로디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음인데 소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 당시 하나하나 글 배워가는 것처럼 소리를 배우게 된 거죠. 엄마의 목소리.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께서 당신 아들이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실 때 물론 성경책에는 너의 장애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낳으신 어머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잘못은 아니실까? 응? 그 어머니의 그 우리 아들이 들을 수 있었을 때 그 어머니 뭐라 그러시던가요? 제가 그래도 최근에 안 그래도 저도 갑자기 이제 신앙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네. 근데 여쭤보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내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나 잘못한 것도 없고 약도 안 먹고 되게 아껴가면서 심지어 저보다도 운동을 더 많이 하세요. 운동도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냥 평범하게만 그냥 남들처럼만 더 잘 들리는 거 바라지도 않고 남들처럼만 그냥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만 사회생활에 어려움 없지만 되게 그런 쪽에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도 들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주셔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신 아버님은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거 모르고 천국 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뭐 어차피 훗날 만날 테니까 그때는 뭐 못다한 얘기들을 그냥 불 켜놓고 24시간 내내 수다 떨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예, 놀라실 것 같아요. 너 누구니? 뭐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매일같이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말하니까 좋죠? 예, 좋죠. 아무래도. 좋죠. 너무 행복해요. 예. 아니 근데 우리 김동현 선수 얼굴에 써 있어. 네. 응? 너무너무 행복한 써 있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동현 선수가 아까 이제 연세대 학교를 다녔잖아요. 봅슬레이는 그럼 연세대 있는 거예요, 과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이 그러니까 연세대 학교 체육대학 간 거죠? 예, 체육교육과 입학. 교육이요. 체육교육. 특기생으로? 아니요, 그 일반 학생으로요. 일반 학생으로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 되는 거. 예. 네.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워낙 너무 좋아하니까 그 사회적 약자들도 충분히 기회만 주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서 많이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그때 청각장애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죠. 예, 예.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뭐 그러다가 뭐. 계속 꿈이 바뀌더라고요. 진료도 바뀌고 제가 아무리 뭐가 되고 싶다고 계획을 하더라도 오직 서는 건 주님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님도 되고 싶어서 공부도 하다가 축구를 또 워낙 좋아하니까 축구 뭐 에이전트 관련된 일을 하다가 뭐 또
장애인 체육을 공부하고 싶어서 캐나다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고를 본 거예요. 가자 밴쿠버로 하면서 봅슬리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겠다고 해서 해봤더니 그게 이제 서울시 대표 선발전이었거든요. 덜컥 1등 해버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니, 타본 적이 없잖아요. 예, 네, 타본 적이 없는데 이제 기초 체력으로만 네. 일단은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우리나라에 네. 경기장이 없었으니까요. 없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체력 훈련으로만 네. 체력 테스트를 해서 네, 서울 대표가 됐더니 몇 달 후에 갑자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나가노 가서 무한도전 팀하고 하게 된 거죠. 아, 그때.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썰매도 제대로 없고. 예. 맞아 맞아.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썰매 타는 그 트랙. 예. 트랙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로 뚝딱뚝딱뚝 만들어 갖고 밑에 바퀴 달아 갖고 아스팔트에서 막 밀고 나무 썰매. 어?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시작했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 쿨러닝 하고 비슷해요. 똑같은 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봅슬레이 팀. 예. 그 얘기나 뭐 우리 얘기 나네요. 아 똑같이 뭐 그렇죠. 우리는 예. 예. 그 쿨러닝에 나왔던 그 외국인 코치가 네. 그 실존 인물인데 그 코치가 또 저희를 또 코칭해 줬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자메이카 아, 주세요. 그 나라나 뭐 우리나라 코리아나 뭐 똑같지 뭐 그 종목에서는. 아니, 근데 또 봅슬레이라는 게 이게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워낙 빠르단 말이에요. 위험하고. 그냥 장애도 한 번.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봅슬레이를 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뭐 뒤집어지거나 그런 적은 본 적이 없는데. 난 봤어. 에, 그래요? 어, 그 위험하더라. 그 사고도 일어나고 예, 맞습니다. 그런다면서요. 제가 그것 하면서도 전복을 제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예. 전복을. 아, 좀 뒤집어진 게 한 50번에서 한 50번 맞나 모르겠는데 많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결승점까지 그냥 저기 결승점까지 그냥 밀려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밀려 내려가죠. 예. 아니면 중간에 뭐 빠져나오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많이 다치기도 하죠. 마찰, 네. 마찰 열리. 예, 마찰 때문에 화상도 입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저희가 연습할 때 안에 화상복을 입어요. 안에 방지하는 기회. 그래요? 최고 속도가 몇? 155요. 근데 그러면 봐요. 예. 이제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죠? 난 이걸 것 같아. 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지. 어? 나무 썰매 타고 이제 시작이고. 그다음에 본인 또 청각장애도 있고. 어? 그 뭐 국가 보조도 없고. 좀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안 말렸어요? 어머니나 다 말리죠. 가족들도 뭐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건 이해한다만 네. 너무 내 욕심만 내고 또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는 왜냐면 또 생계 활동도 어려웠으니까 그 당시에 수입이 많이 없었거든요. 대표 네네. 생활도 수당도 많이 없던 시절이고 후원사도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인데 되게 많이 반대했죠. 근데 반대에도 불구함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던 게 그거였거든요. 봅슬레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항상 거의 10년 가까이 대표 선발전 하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좋았어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또 제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진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예. 분명히 복 주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나 하고 싶으니까 믿어만 달라고 네. 어떻게든 내가 돈 명예를 바랬으면 사실 이 봅슬레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겠죠. 저한테는 진짜 오직 하나님 영광뿐이어서 네. 그럼 김동현 선수 그 썰매 담은 기분이 좋아요? 아, 예. 좋아요. 저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봅슬레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즐겁고 재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예, 즐겁습니다. 자. 어떻게 말려고 그걸? 그러게. 아니 뭐 자식이 기는 부모는 없어요. 예. 처음엔 어머니도 많이 반대했죠, 어머니. 예, 좀 반대 많이 하셨죠. 네. 어머니가 나는 저 반대 그래 우리 귀한 아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놓고 반대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처음에는 별 말씀 없으시다가 뭐 전복 사고 나고 막 아프고 위험한 거 아시고부터 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제가 어머니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매달 따고 저는 뭐라 그러세요? 열심히 해라. 더해 더해. 아, 그래도 뭐 많이 좋아하시죠. 뭐. 네. 너 은메달이 뭐니? 은메달이 이왕 딸 거면 아, 맞아요. 뭐 번쩍번쩍한 금을 갖고 와야지. 이러세요?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형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맨날 1등만 했거든요. 형은? 네. 그래서 1등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엄마가 그러셨는데 강하게 키우셨네. 강하게 크셨. 그래서 워낙 형을 제가
너무 동경했어요. 워낙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뒤에서 계속 칼 갈아서 아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칼을 갈았대.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좋잖아요. 그 봅슬레이를 처음 본 첫인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저 매달 한 번만 더 좀 더 들어주세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예, 아이고. 아 그리고 나는 매달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예. 이번 매달이 특히 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좋아요. 처음이구나 진짜. 예. 네, 네. 우리 다 같이 처음이구나. 그죠? 예. 그렇죠. 뒤는요? 뒤는. 예, 뒤에. 오륜기가 있고. 예. 오륜 마크 있고. 근데 아, 멋있다. 사람이 올림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단은 뭐 봅슬레이 우리가 메달을 딸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자 이거잖아요. 그 선수마다 항상 하는 그 루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똑같이 하는 경기 전에 그 루틴이 있다면서요. 예. 예. 저는 스타트 블럭에 딱 올라가면 얼음 위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항상 해요. 뭐라고 해요? 그 일단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이어서 말을 해요. 네. 그 여호수아 1장부터 그러니까 1장이 나와 있는 담대하라. 예. 제가 스타트 블럭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이어서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네네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 안도를 하고요. 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요. 그런 식으로 시합뿐만 아니라 매번 연습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하루에 10번 타면 10번 다 항상 함께하는 때도 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면 루틴이 이제 저한테 이제 최적화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우리 김동현 선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매일 기뻐 이렇게 모셔갖고 얘기하지만은 아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봅슬레이 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아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감동의 감동. 자, 근데 이제 지금 평창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세계 선수권 대회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이제 진선 선수촌에 바로 입촌했고요. 네. 체력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도 저희가 평창 올림픽이 운이 아니었다라는 걸 또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디서요 이번에? 밴쿠버에서 합니다. 휘슬러. 네. 예, 휘슬러에서. 휘슬러, 밴쿠버. 예, 예. 예, 캐나다. 예, 예 언제부터? 3월이요. 내년 3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 종목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예뻐해줘야 수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연습을 해야죠. 근데 그 들려놓은 소식이 그 연습장이 폐쇄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아직 폐쇄되지는 않았고요. 네,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나서 상비군도 해체되고 뭐 경기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등록된 선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 적은 인원 속에서 저희가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을 또 이끌고 밀어줘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림픽 저 슬라이딩 센터 그 연습 그 이번에 메달 딴데 그 예산 때문에 그 거기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가 이거 그렇게 되면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심각하지 그죠. 근데 얼려야 되잖아요 거기가. 거기를 얼리려면 인공적으로 이제 얼려야 되니까 그 예산이 또 만만치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시 또 아스팔트에다 나무 저 썰매 타고 그 바퀴 달고 그거 해야 돼? 그렇죠. 아니면 체력 훈련 그냥 땅에서 그냥 계속. 예, 스타트 훈련으로만밖에 안 되죠. 근데 사실 스타트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 썰매 경기 보셨듯이 썰매 주행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국에 있는 경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로는 각자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경기장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에서 경기만 열리면 그 나라가 우승을 해요 거의. 항상 상위권 메달을 따기 거기서 때문에 거기서 탔으니까. 예. 그래서 독일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독일만 경기장이 4개 있거든요. 네. 독일이 이번에 다 휩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더 달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조금 도와주시면 좋은 성적을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우리 국민들 얼마나 즐겁게 해줬어요. 네, 그럼요. 사실은 저기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좀 예산 편성할 때 달리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우리가 막 환호하고 막 이러다가도 이제 야 끝났다 문 닫아라. 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짜 그건 아니죠. 아유 아무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그죠? 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는 이제 어머니께서 다져 주셨잖아요. 예. 어머니께서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기도로 예. 키워주시고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남자분이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는지 네 어 예 뭐 표현은 하려고 노력하죠 노력 예. 노력으로 난대요 아니야 노력도 괜찮아 그거 안 한 거구나 그렇다면 네. 저 네. 화면을 그럼, 보시고 네. 어머니께 못다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네. 어머니를 같이 좀 모시고 나왔으면 네. 더 좋았을 거고 그러게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몸이 좀 약간 불편하시다 그래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국까지 못 왔으니까 우리 김동현 선수가 어머니한테 한 말씀. 예, 직접. 예. 예, 아이고. 어머니라는 입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운데. 자꾸 해야 돼요, 그래도. 예, 해야죠. 아무래도 예, 요즘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신 데가 좀 있는데 이제 건강검진 같이 함께 다니면서 이제 건강도 챙기고 또 저도 어머니께서 하신 만큼은 안 되겠지만 더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테니까 지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저희 앞에 꽃길만 걸읍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그래요. 되죠? 성은 김치고 이제 순자 자자 되십니다. 네. 김순자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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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겠어요, 권사님. 저 아드님이 이렇게 어? 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네. 잘 키우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2인승을 타다가 네가 4인승으로 좀 바꿔줄 수 있겠니? 그러면 우리가 메달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에 그걸 포기하고 4인승을 하면서 그것도 파일럿이 아닌 브레이크맨으로 그러면서 뒤로 또,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17kg라는 그 엄청난 양의 감량을 또 두 달 동안에 이뤄내고 얼마나 힘들어. 참 이게 신앙적으로 남의 얘기에 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이 자리 나오면서 저 감독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나와야 된다고요? 뭐 저희 권한이 이제 위에 네네네. 있다 보니까 예 허락 다 받고 나왔죠. 네 감독님 뭐라고 그러시면서 허락하시던가요? 뭐 다 나가서 즐기고 말씀 다 전하고 자기도 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교회 안 나가시나? 예 가끔 나가시는데 이제 네. 가끔. 나가시는데 예, 더 저희와 함께 더 신앙적인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는 못하잖아요. 휴가를 받으면 집에 있으면 원래 본교에 나가고요. 네, 네. 본교에 본교회가 어디예요? 저희 강서 쪽에 이제 남현교회라고 네네. 어릴 네. 때부터 예, 한 네. 목사님 섬기고 있고요. 진천에 있으면 이제 진천 선수촌 수요일 예배 드리고 네. 주일이면 그 저희 교회 나가고 평창에 있으면 또 평창에 경기장 바로 앞에 교회 나가고 안 빼나요? 예 예배 안 빼요? 예 안 뺍니다 저는 예, 주일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걸 아신다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 김동현 선수의 신앙을 아시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섭외 왔을 때 아유 나가서 마음껏 즐기고 오세요. 우리. 그리고 내 기도도 좀 해주고 왜냐면은 저 감독님 저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다. 네. 감독님도 이제 같이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네. 우리 김동현 선수의 그 기도 제목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저는 사실 꿈을 다 이뤘다고 표현 안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국가대표까지 해서 메달까지 땄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지금 앞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운동선수 생활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예. 항상 어디 가더라도 이제 온맘 다해 갈 예정이고요. 네.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동현 선수가 지금 전 20대인 줄 알았더니 20대 예. 넘어갔어요. 그죠? 예, 넘어갔습니다. 예? 30대 초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 있어요? 있습니다. 네. 어디 있어요? 캐나다에 있습니다. 왜 캐나다에 있고 떨어져 있죠? 제가 거기서
좀 작업 좀 있습니다. 훈련 받다가 네. 예, 훈련 받다가 그, 남아 저기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 전지 훈련 갔다가 예, 한인 거기, 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예.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다시 갈 사람인데 사귀었다는 건 예. 그만큼 신실하다는 가치가 있고 신실했다는 얘기겠죠. 네? 이번이 올림픽 몇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출전이죠? 예. 그럼 다음 올림픽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올림픽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서 예,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안에서 또 살아남으려면 몸 관리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섯 번 만약에 가게 되면 40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하지만 김동윤 선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성실하면 뭐. 그죠? 그러니까. 70kg에서 110kg로 만들고 110에서 다시 90kg로.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야, 보통 캐나다에서도 이 방송을 위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꼭 알려주세요. 예, 그 여자친구한테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 김동현 선수. 제일 끝에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김동현 선수하고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도 계속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올림픽 다섯 번 뭐 채우죠, 뭐. 그럼요. 네, 다섯 손가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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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때 다시 또 모실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메달과 관계없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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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김동현 선수 만났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날 그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그날 뭐 하루 해가 뜨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한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삶. 아멘, 아멘. 예, 예. 그 삶으로 정말 오늘 김동현 선수가 계속 매 순간 무슨 네. 말을 하든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네. 정말로 이렇게 예비해 놓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청장년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래갖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김동현 선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각장애도 이겨냈고 그다음에 우리 불모지 그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리스트도 되고 신실한 붙들고 살잖아요. 네. 아 이런 말씀 기억나네. 고린도전서에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예, 아멘. 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네. 위해서 먹고 마시고 뛰고 훈련하고 그리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네. 함께해 주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